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네, 현관은 한문을 어떻게 써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현관은 어둡게 해라. 그래가 또 여기다가 거울 달아놓고 난리굿이야. 현관에서 불 켜놓고 거울 달아. 그러면 여기 귀신이 여기 있는 복이 다 나가고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현관에 거울을 달면 안 되는 게 잘 봐요. 여기에 거울을 달아놓으면, 네?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거울을 들여다 보다가 여기 여자가 벗은 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현관에서는 유리를 달아놓으면 이 문을 열었을 때 여기에 사람이 비쳐.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보여. 그러면 신문 배달하는 놈이 가정주부를 겁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 유리가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관한다 할 때 관자예요. 이게 약자예요. 약자야. 이게 약자라 말이야. 정자는 저게 아니잖아.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이자라 말이야. 에? 그래 이게 연관 관자야. 빗장 관자도 되고. 에? 그래서 이건 뭐냐? 어둠의 빗장이야. 그래 안 그래? 어둠과 관계가 있는 관계한다 이 말이야. 유리를 뭘로 이렇게 거울을 막아야 되겠네요. 발로 대발로 덮어버리면 되지.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여기 유리 놔두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려야 되고 집이 안방을 여기 있는 사람은 안방을 일로 가야 돼. 네. 여기가 혹시 방이 있는 사람은 일로 가. 이 방이 없으면 일로 가야 돼. 아니면 이 방으로 가야 돼. 그러면 다 잘 돼. 이 방만 가면 불면증이 안 걸려. 근데 이 방에 자는 주부치고 불면증 없는 주부가 없어. 무슨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불이 가까워 안 가까워? 불이. 불은 내하고 원수야. 맞아. 여기 머리 물 아뇨? 머리는 언제나 어디다 두고 자요? 북쪽에다 두고 자야 되는데 여기는 남쪽이야. 여기는 머리를 여기다 둬서도 소용없어요. 응? 그러면 전부 불면증이 와. 여기다 머리를 북쪽 방에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면은 그냥 누우면 잠이 들어버려. 누우면은 이해가시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여기에 이제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이 방은 누구 줘야 돼요? 아들. 이거는 누구 줘야 돼요? 딸.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딸. 이 앞쪽에 있는 방들은 부부는 가능하면 작은 방, 집에서 제일 작은 방. 알겠죠? 그래 옛날 우리 안방 보면 저거 커요. 적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방에는 기가 모여 안 모여? 넓은 방에는 흐트러져 안 흐트러져? 흐트러져 버려. 예. 그래서 작은 방을 사람들이 큰 방에 가면 기도가 잘 될까? 작은 방 가면 기도가 잘 될까? 작은 방 중에도 골방이 제일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와 신과의 교류는 넓은 데서는 흩어져 버려. 예? 정신일도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좋은 방은 텅텅 비어놔. 옷까지나 갖다 놓고. 아주 망하려고 아주 기를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100% 실패했다 안 했다? 100% 실패한 거야. 모든 그동안의 주택정책 관료는 전부 구속이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파트 주택 정책의 디자인을 이따로 했고 이걸 국가의 역술인들 불러서 연구 안 했고 이런 걸 문화를 펼쳤고 그런 건 다 잡아넣어야 돼. 가정 파괴범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 방에서 싸우고 이 방에서 누워 자고 이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인간 개인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되나? 내가 방금 아까 그걸 밥 먹는 거는 위장은 입이 위장이지 이거는 위장 자격이 없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었잖아. 마찬가지야. 뒷방으로 가야 돼, 어른들은. 자식들은 책을 공부해야 되니까, 일로 와도 괜찮아. 뭐, 그 애들이 피부가 뭐 햇볕에 비친다고 뭐가 늙어 보이나?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이 있어야 될 곳에 어른이 들어앉아 있고, 애들은 뒤에다가. 그러면 그 집안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수도 적당히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완벽한 세계에 있는 자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 여기 북쪽이니까 북은 위치가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화장실을 넣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여기다 화장실을 넣어버리는 거야. 제일 좋은 자리에는 화장실을 갖다 넣어놓고 저거는 제일 나쁜 자리에 갖다 넣어놓고. 이 주택 정책을 한 사람들은 손봐야 되네. 그리고 이 많은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 아파트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꼭 한 명이 살게 돼, 한 명이. 다 떠나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다가 이 한 명이 어디로 가냐? 양로원으로 가. 야, 이거 골치 아프다, 관리하기도. 그 많은 아파트를 나중에 일본처럼 텅텅 비어. 나라 다, 이게 다 망해 먹을 만큼 망해 먹고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행에서 융자를 줄 때 아파트를 담보로 해도 부동산이 있어도 그 사람 신용이 괜찮으면 이제 융자를 안 주려고 그래. 왜? 머지않아 이것들이 물거품이 될 걸 은행은 다 알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동산이 있다고 융자를 안 해. 잘 안 해줘요. 옛날에는 그냥 담보만 좀 했어. 이제 일본이 우리가 그걸 닮아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인구가 안 나. 흑행여이가 결혼하면 1억 준다. 그거 지키지 않아가지고 애들 다 없어지고 지방의 초등학교처럼 서울의 아파트가 지방의 초등학교처럼 텅텅 비게 되는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른들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어른들이 양로원으로 가버리면 서울 시내는 텅텅 비어. 그럼 누가 와 있냐? 필리핀, 월남, 라오스, 방콕, 싱가폴, 응? 말레이시아, 중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내를 활보하고 다녀. 그러다 그런 애들이 칼 가지고 우찌 이러면 다 도망가버리고. 한국 사람 보기가 어려워. 잘하고 있네요. 아주 잘 되고 있어. 미래를 그렇게 못 봐요. 이런 아파트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원인이 이게 1등 공신이야. 그래서 아무 조상들이 야 조심해라 이런 거 해나 이런 곤자가 왜 이게 가난을 곤자인지 세상에 이런 걸 해놨는데도 못 알아보고 이런 걸 지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여기 가서 소파에 앉으면 척추병 걸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테레비 보고 있으면 네. 이게 뭐 하는 집이요? 응? 이런 아유 내가 말 자 정 여기서 다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방을 굳이 쓰려면 헬스 클럽을 만들어 기계 갖다 놓고 운동하는 방으로 바꿔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집 구조는 앞으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다시 리모델링 안 하면 희망이 없어요.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 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